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저의 영적인 멘토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정말 어떨 때 노동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느냐 하면 정말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오직 하느님 한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라는 그 땀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는 말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따로 이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평소 우리의 행동이 기도요, 우리의 모습이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정말 이 자매의 모습을 보면은 신앙이 역시 기독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봐지는 분이세요. 정말 명쾌하고 아주 확실한 그런 여성을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아주 아름답고 씩씩한 모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김혜림 씨. 예. DDD 저 노래가 나왔을 때가 제가 생각해도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DDD 89년도 곡이기 때문에요.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년, 19년 예, 예, 그렇게 예. 됐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제가 88년에 네. 젊음의 행진이라는 TV로 예. 데뷔를 했어요. MC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연이어서 89년도에 1집 DDD로 와, 그러면 데뷔는 MC로 데뷔를 하셨고 같이 준비하는 거의. 기간에 예. 했기 때문에요. 그때 한참 DDD 전화 많이들 네. 사용했어요. 예, 그때 그 장거리 자동 직통 전화라 그래갖고요. 그런 전화기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작사하시는 분이 DDD라고 했는데 그 지금 참 그리워요. 그 DDD가 길거리에서 없어졌지만 저 김혜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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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은 나이신 우리 권사님께서는 요즘 건강하신가요? 예, 건강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1월 초에 잠깐 좀 다치시긴 하셨는데 많이 회복 중이시고 예. 여전히 열심히 하나님과 애인하시고 계속 기도 들어가시고요. 예, 여전히 어머님의 기도 제목이 저이기 때문에 예, 어머님이 항상 밝게 사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막 숙연해지고요. 되게 제가 명랑하고 되게 말괄량이고 좀 와일드한 편인데 여기 나오니까요. 굉장히 여성스러워져야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앉아서 숙연해진다고 그러셨는데 예. 많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동안 예. 어머님한테 왜 교회를 그렇게 강요하느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실직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한테 엄마 너무 피곤하다고 막 이제 막 엄마한테 막 이렇게 막 또 대도 들고 막 못된 딸로 막 엄마한테 막 그래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반대로 엄마 그래도 역시 내가 엄마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엄마 이렇게 건강한 거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또 힘을 또 드릴 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친구처럼 모녀가 아무래도 좀 갭이 있어요. 어머님이 워낙에 보수적이시고요. 좀 아무래도 나이를 저를 늦둥이로 나셔갖고요. 좀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서는 그런 좀 저의 그런 표현이 좀 어머님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머님하고 지금 우리 혜림 씨 어머님이 지금 늦둥이로 나셨다고. 예. 그런데. 어머니가 연세 그때 몇이었는데 늦둥이라고 그래요? 근데 글쎄 그걸 싫어하고 흉보다가 제가 지금 딱 그 나이가 됐는데요. 어머님이 저를 39에 보셨어요. 그래요? 별로 늦둥이 아닙니다. 그래요? 요즘 40 중반 넘겨서도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우리 목사님? 그럼요. 근데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늦둥이가 막 사랑스럽고 예쁠 거예요.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어쩔 때는. 그쵸. 예. 어머님이 막 이제 연세가 하루하루 달라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켜보면서 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막내가 안 됐다고 그러시죠. 예, 예, 맞아요. 네. 그런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그 세대 차이가 많이 날 때 신앙,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세대 차이도 많이 느끼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공통의 대화의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죠. 뭐,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좀 믿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의지가 되고 그러니까 좀 든든하다 뭐 이런 표현 쓰시고 뭐 하나님의 백으로 우리가 산다. 어머님이 또 이북 사투리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본인 나름대로는 좀 굉장히 서울 말씨를 써보신다고 노력은 하시는데 잘 안 되세요. 그냥 고즈 우리가 하나님 백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자니. 늘 유머러스하게 네, 그렇게 가시는데 네, 때로는 네, 그런 말이 재밌기도 하면서 근데 어머님이 이게 좀 너무 많이 이게 빠지실 때는 제가 또 반응을 할 때도 있어요 슬쩍슬쩍 근데 또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하시는 모습이 또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예. 네. 우리 김미림 씨의 어린 시절에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마 굉장히 인기몰이로 그냥 여러 사람들 이렇게 그 앞에서 스타 기질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보다 더 아마 어렸을 때는 더 아주 말괄량이 리더십이 강하고요 예, 막 생일날도 막 진짜 기본 15명 20명씩 부를 정도로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아마 외로워서 어머님이 되게 바쁘셨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엄마의 직업을 싫어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나이잖아요. 어릴 때는 뭐 가수가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르고 인기가 뭔지. 네. 그리고 어머님이 워낙에 이제 늦게 보셨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제가 엄마를 TV에서 보고 이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엄마 뭐 하는 사람인가도 궁금했지만 늘 그냥 기억 속에 어린 추억의 김혜림으로서는 엄마로서는 빵점이었어요. 외로웠으니까. 그러니까. 예, 항상 인형하고 놀고. 예, 근데 천성적으로 제가 좀 밝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워도 혼자 삭히고, 만화 주인공 캔디처럼 외로우고 슬퍼서 안 울고, 안 울고. 그냥 혼자 삭히고 친구들 좋아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근데 외모도 만화 주인공 캔디 같아요. 너무 이쁘고. 예, 그렇게 어렸을 때 정말 슬퍼도 울지 않고 외로워도 울지 예. 않았던 해림이가. 해림이가. 엄마의 직업이 너무 싫었던 해림이가. 해림이가. 지금 이제 엄마의 길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또 그 과정이 중간에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를 또 제가 데뷔했을 때는 반대가 너무 심하셔갖고요. 제가 정말 이 다음에 엄마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가수의 길을 걷지만 엄마가 이렇게 반대를 하시니까 제가 딸을 열 나서 다 가수를 시키겠다. 응? 본인께서 그렇게 훌륭한 가수 활동을 하시고 그랬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를 정말 못하겠다고 막 대들고요. 굉장히 지금 회개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근데 지금은 또 알겠어요. 그 왜 반대를 하셨는지를 말로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뭔가를 제가 좀 느낌이 오고요. 뭔지는 알겠어요. 아마 여자로서 좀 강해지고 많이 부딪혀야 되고 힘든 점이 많으니까 반대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요즘 들은 좀 달라요. 요즘 들은 또 이렇게 왜 남편들이요. 나이 먹고 왜 일찍 들어오라 그럴 나이에는 막 일찍 안 들어오면 부인들이 외롭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막 다 나이 먹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막 그냥 집에 일찍 들어오면 그런 부인들이 또 싫어할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좀 일을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가고 그러면 또 걱정을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안 바쁘니? 왜 안 바쁘니? 요즘엔 일이 없니? 근데 저도 그럴 땐 또 아이러니하고. 근데 그 한참 반대하실 때도 참 제가 개인적으로 눈물 나고 그랬던 거는 그렇게 스크랩을 하시고요. 저 몰래 모니터를 하시고요. 저보다 더 정확하게 다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로 다 VTR 녹화해 놓으시고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반대를 하지 마시던지. 네, 그것도 지금 알겠어요. 본인께서 겉으로는 반대하고 막 이러지만 속으로는 제가 나오면 그렇게 떨리신대요. 저게 나가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엄마의 마음 인지하려. 그때 어머님이 그렇게 떨리실 때 뭐 하셨겠어요? 어머님 기도하셨죠. 예. 그 기도로 김혜림 씨는 무대에서 떨지 않았고 예. 네, 나오자마자 데뷔하자마자 그해 신인 가수상인가 제가 기억할 때 예, 바로 89년도 10대 가수 가요제 여자 신인상에서요. 신인상은 그 해만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정말 데뷔하는 상 중에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제가 애착이 가는 상이에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무대가 어머님의 은퇴 무대가 됐거든요. 축하 공연으로 나오셔갖고 예 그때 이제 막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셨을 때라 이제 세상 일을 이제 안 하고시고 이제 난 뒤에서 믿음을 가지면서 널 지켜보겠다 하셨는데 그때 무대에 직접 나와주셔서 많이 우셨어요. 아. 밑에 내려가서는 무대 밑에서는 또 담담한 척하시고 되게 냉정하게 딱 뒤돌아 멋있게 가셨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하시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때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던 데뷔하는 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는 뭐 철이 없어서 그때는 워낙에 20대 초반이라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시작해서 그냥 또 그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잘해서 막 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라 그냥 그때는 막 엄마가 반대 계속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해라 하면 더 안 하듯이 막 반대를 너무 하시니까 더 막 막 이제 그런 거 제가 그랬었는데 이제는 한 30대 중반 되면서 좀 과정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변화 과정이 또 어머니 나이신 권사님은 뭐 연기면 연기 노래면 예. 노래 못 하시는 게 없었어요. 너무나 완벽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집에서 노래하는 소리 못해요. 주눅이 너무 들어서요. 제가 이번에 신곡을 냈는데요. 처음으로 어머니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많은 지금 보도나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그전에는 그저 발음이 좋으면 뭐하니 아니 멜로디가 좋은 뭐하니 발음을 똑바로 해야지 한 번도 제 노래로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그랬다. 근데 또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어머님이 너무나 훌륭하시게 멋있게 잘하시잖아요.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지금도 성량은요 정말 지금 어머니 가스펠 늘 부르시지만 찬양하시고 봉사하시지만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네. 정말 제가 나중에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도 가스펠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요. 워낙에 그 부분까지 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해 주셨을 때 제가 너무나 울었어요. 많이. 어머님이 딸의 기사를 스크립했던 것도 사실은 인정이죠. 그럼요. 인정. 그러게요. 뒤에서.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마 딸이 모르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네. 인정하고 흐뭇해하셨을 거 아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막 라디오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실 때요. 네. 제가 라디오 출연하는 것까지도 다 녹음해 놓으셨어요. 어허.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그 본인의 자필로 사랑이죠. 다 붙여놓으시고요. 네. 매달 며칠, 뭐 예를 들어 오미의 뭐 가요강당이다. 오미의 가요강당까지 기록 다 해놓으시고. 저도 그럼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다 있어요. 네, 이제 김혜림 씨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항상 연예인 2세라고 하는 꼬르표가 따라다녔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많이 그게 지금 와서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나이 때는 그게 정말 꼬리표답게 너무나 싫었어요. 아무래도 시선이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같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괜히 시선이 한 번 더 오고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아무래도 어머님이 예전에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막 이렇게 운동회 같은 거 오면 눈뚱이라 어머니가 이제 학병으로서 참여를 하시는데 꼴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오시는데 막 이렇게 힐 높은 거 신고 이렇게 막 선글라스 큰 거 끼시고 연예인이시니까 그리고 머리 막 그때 헤어스타일 예전에 막 이렇게 부풀리고 예예 예. 그리고 막 짧은 옷 입고 오셔갖고 막 뛰시는데 운동에 꼴등하시고 그런데 그런 거는 어린 마음에 창피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거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집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미리 공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왜 처음 데뷔했을 때 저가 이렇게 좀 제 좌우명이 어머님이 주신 좌우명이 있는데 자신감을 갖고 살 때 자만심은 그물이라는 말을 항상 저는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살거든요. 같은 자자지만 틀려요 의미가. 근데 당당함을 어머님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가 잘나서 당당한 게 아니고요. 자신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부딪히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용기가 없거나 이러면 도전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면을 알게 모르게 집에서 공부가 됐고 많은 어머님 선배님들이 또 집에 다녀가시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아, 이 나이 때는 또 이런 또 이 나이 때는 이런 이런 걸 제가 미리 아마 앞서서 좀
배우지 않았나. 보통 왜 갑자기 스타가 되거나 갑자기 돈을 벌거나 이러면 자기가 뭐가 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어머님이 또 때로는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모습, 이 나이 때는 엄마의 영, 뭐 이렇게 막 멋진 모습, 그런 걸 제가 보고 자라서 그런지, 아, 좀 지혜롭게 잘, 예, 지켜나가고. 모델이셨네요. 예, 정말로. 예. 그런 면으로서는 제가 참 감사드리죠. 네. 예. 불편했던 거는 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참 어디 가서 예,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되고요. 행동. 예. 저도 이제 20대 때 좀 방황한 시절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좀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뭐 그런 막 기사가 되면 속상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그게 자유스럽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머님은 그런 게 좀 되게 싫으셨나 봐요. 그래, 누구누구의 딸. 그러면 뭐 방송국에 가요 관계자분들도 불러다가 너 엄마 봐서 용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그럴 때 아 숙연해지고 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엄마나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또 뭐 좋은 면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데뷔하고 몇 년이죠. 예, 예. 그리고는 이제 어머님은 은퇴를 하셨고 예. 딸 김혜림은 이제 탄탄대로로 가기 시작을 하면서 역시 이제 어머니가 왜 반대했는지를 알겠다고 하시는 그거는 예. 본인도 참 어려운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예, 증거죠. 예, 많이 엄마한테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엄마 저도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느끼고 있어서 알거든요 하는 신호죠.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다행히 저는 슬럼프는요. 그러니까 네. 우울증이 보통 오게 돼요. 만약 인기에 대한 예전에는 이랬는데 근데 저는 다행히 그런 건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잘 비껴갔기 때문에 아 가수로는 그래 뭐 돈이 또 필요할 때가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고 하지만 가수는 열심히 해서 노래를 잘 부르고 노래가 히트가 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서 그런지 슬럼프는 다행히 잘 넘겼어요. 네. 예, 근데 제가 한 4년, 3, 4년 전에 좀 건강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그런. 그것도 또 어머님 닮은 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신이 좀 무너지니까 몸이 아픈 거를. 그러니까 스트레스, 일종의 스트레스를 네. 받았더니요. 좀 몸의 변화가, 우민 씨는 잘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심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좀 많이 아팠었어요. 예. 그때 엄마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때 약이 된 게 기도. 예. 그럼 어머님의 기도로 늘 그게 약이 됐지만 결국 자신 스스로가 약을 구했던 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저는 그렇게 좀 믿음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외운 주기도문을요.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떨리거나 그럴 때 꼭 그거를 외우고 올라가요. 아직까지도 그걸 한 번 그때 외우고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은 항상 떨리거나 당황하면 그걸 이렇게 항상 속 마음속으로 그걸 꼭 아니면 겉으로 혼자 막 그걸 하고 올라가고 예. 그러면은 어머님이 김혜림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머님이 제 기도 아직 못 듣죠. 제가요 일부러요 어머님이요 이렇게 막 기도를 크게 하시고 그러면요 자 눈 감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일부러 눈 뜨고요 막 이렇게 막 엄마한테 일부러 반항하고요 엄마가 속상하셨고 아버지 제발 제가 좀 저러지 않게 해달라고 어? 역시 그냥 예 제가 근데, 많이 속을 썩여 드렸어요. 네. 처음 신앙 생활은 네. 어머니보다 김혜림 씨가 먼저 했다고 예, 들었거든요. 제가 교회를 더 먼저 어떻게 나갔어요. 된 일이 예.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요? 예. 그때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고 말도 못하는 그쪽으로 또 예. 그때는 어머님이요 제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정말 이렇게 제가 자고 일어나면 제 손에 염주가 항상 채워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던 분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딸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한테 제가 교회 가자고 쫄고 막 그래도 엄마 진짜 흔들리지 않으셨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갈 때쯤에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더니 믿음이 더 그렇게 아주 진짜 불타오르시고요. 강해지시고. 예. 딸은 여전히 그 자리고. 예. 딸은 어머님보다 더 일찍 나가면 뭐예요. 어머님보다 믿음 더 약하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막 엄마가 먼저 나서서 막 기도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뭐 갔다 올게 기도해줘 그러면 어머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네. 그럼 어머님의 그 은퇴 이후의 생활은 이제 가스펠 가수로서 예. 활동을 예. 하고 계시죠. 찬양 잘 아시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 최 목사님은 근데 어머님이 찬양하시는 거를 굉장히 예, 기쁨으로 생각하시고요. 아마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이들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많은 뭐 지방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시면서 예 접할 수 있는 곳은 다 예. 나곤사님 가스펠 그래서 가스펠 앨범 내셨을 때 예. 우리 김일임 씨가 듣고 많이 울었다고 들었거든요. 참 이상한 게요. 제가 좀 어렸을 때 엄마의 딸 입장이지만 네. 이제 좀 자라는 과정에서 지금 어머님이 이제 78 되세요. 올해. 근데 남편의 역할이 돼버렸어요. 제가 엄마의 이제 딸이 아닌 이제 친구도 아닌 엄마의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도 많이 의지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엄마한테 더 이렇게 좀 냉정하게 그런 표현을 가끔 무뚝뚝하게 하는데 차를 딱 타면 엄마의 이제 가스펠을 제가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 막 와닿을 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막 눈물 나잖아요. 막 찔리고 그러면 확 또 쏟아지고 회개하고 그러듯이 근데 어머님의 그 가스펠을 들으면 제가 그렇게 울어요. 너무나 와닿고 그리고 엄마 앞에 가서는 절대 제가 그런 내색은 안 해요. 왜 그 보석 같은 거를 안 나누세요? 아니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깊게 또 분석이 들어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그 조절을 굉장히 제가 잘해요. 딸 입장에서 잘하는 거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야속하죠. 그렇죠. 야속하시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또 기도 들어가시고요. 어머니가 부른 노래 중에 제일 가슴에 와닿은 곡은 어떤 곡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의 그 어머님의 그 찬양 앨범 중에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고요. 너무나 저 정말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귀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사회찬미 그 멜로디를 어머님이 그 편곡을 다시 멋지게 하셔갖고 영문밖의 길로 부르신 게 있어요. 그 곡 들으면 많이 울고 내일은 난 몰라요 조금 어머니 노래죠. 아우 너무 비교되니까 어떻게 할 수 아, 저는 아직 못 들었어요. 비교 안 할게요. 네? 아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내일은 난 몰라요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아마 어머님 연세가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삶을 잘 정리를 하시면서 네. 이제 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연세일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또 믿음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들으시니까 네. 동영상이 동시에 돌아가죠. 혜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진짜 오히려 그러니까 겉들은 싫어 그러고 막 이렇게 어머님한테 이렇게 반항하는 척해도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어머님의 기도도 그리고 주변에 또 어머님을 어머님 곁에서 또 지켜오시는 엄마 주변에 집사님 권사님을 비롯해서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막 더불어서 같은 어머님의 그 교회 분들이 막 같이 전화 오세요. 어디 나왔는데 혜림이가 어떻게 나왔다 또 같이들 응원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예 저한테 많은 힘이 되고요. 그쵸. 아, 그러니까 중부 기도에 어머님 기도에 얼마나 부자세요. 네, 정말 많이 채워졌어요. 많이 채워졌는데 제가 저의 바람은 어머님이 빨리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더 그냥 더 저기 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엄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저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는 대부분의 이제 딸을 위한 기도가 많이 이제
채워져 있었을 텐데 예. 그 우리 김혜림 씨 기도 내용은 또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솔직한 편이에요. 저는 기도도 굉장히 솔직하게 하거든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걸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요. 굉장히 쉽게 지금 그냥 엄마한테요. 제가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근데 그건 너무너무 잘못했고요. 회개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솔직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반면에 저의 또 기도 제목은 어머님은 저를 위한 기도잖아요. 근데 네. 저의 지금 현실의 기도 제목은요. 어머님이 좀 나이에 맞게 이제 좀 현실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냥 제가 밥 안 먹고 막 이렇게 녹화하러 다니고 그럼 안쓰럽고 뭐 잘 먹어라 잘 잤니 어디냐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엄마가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엄마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실다면 제가 밥은 알아서 잘 먹고 다닐 테니까 엄마가 그냥 지금 행복하신 거를 잘 누리고 그냥 잘 지내주시는 게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거를 좀 어머님이 요즘 많이 좀 이렇게 느끼시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저의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90대가 되신 어머니가요. 70대 노인에게도 똑같이 애야 조심해라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친구 조심하고 예. 그렇게 마음이 염려가 돼서 예. 그런 말씀 하신답니다. 그럼요. 왜냐면 어머님과 김혜림 씨가 첫 만남은 핏덩어리였잖아요. 예. 어머니한테는 아직도 그 첫 만남을 기억하고 아직도 혜림이는 애기고 예. 나를 떨어져 있으면 어디 가서 울고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어머님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감히 부모님은 그렇지만 공경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예. 부모의 자식 사랑은 어떻게 보면 본성, 본능인데 예. 자녀의 부모 공경은 정말 의무고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엔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만 예. 되거든요. 어떻게 좀 하시는 편이신지 좀 이게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근데 엄마가 좀 이렇게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좀 많이 좀 아직 회복이 덜 되셔서 현실을 잘 못 느끼고 계세요. 근데 그런 거가 저한테는 지금 요즘에 많이 아픔을 좀 그렇죠. 예, 좀 겪었어요. 근데 그래도 또 어머니 역시 밝게 저한테 대해주시고 저는 엄마한테 또 밝게 대하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갔으면 하는 그래요. 예. 오늘 틀림없이 어머니가 이 방송 보실 거란 말이죠. 아우 지금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어머니에게 직접 엄마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카메라를 보고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지금 하고 다른 얘기도 나눕시다. 엄마 맨날 이 채널 그렇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볼륨 제일 크게 틀어놓으시고 방송 즐겨보고 계실 때 제가 막 시끄럽게 해서 엄마는 엄마대로 방해가 된다고 했고 근데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나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늘 TV에 나가서 이렇게 가정스럽게 사랑한다고 한다고 막 흉보고 그러는데 내 사랑은 진심이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엄마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예쁘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행동은 모든 게 진심이 아니에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그 순간 말하는 게 엄마한테 대한 진심이니까 기도 열심히 해주고 빨랑 회복하셔서 다시 토닥토닥 싸우더라도 엄마 빨리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혜림 씨가 가요계에서 참 소문난 효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들 우리 혜림 씨 나이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혜림 씨는 어머니를 늘 남편처럼 지켜주고 계세요.
친구가 아주, 되고. 예, 네. 효녀입니다. 부모님 곁을 지키는 자식이 효녀죠, 뭐. 아유, 그냥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네. 딸이니까. 엄마의 딸로서, 친구로서, 남편으로서 자, 1인 3역, 4역 이상의 역할을 하는 그 모녀지간의 애정 표현이 그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있는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각각 또 다르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렇게 집 정리를 하는데요. 어머님이 그때 바쁘셨기 때문에 그 편지가 와닿질 않으셨대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쓴 편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도 그 편지 내용을 보고 너무 놀랐고요. 어머님 역시는 그냥 진짜 주저앉으셔서 울으셨어요. 왜냐면 그 초등학교 아이가요, 말투가요, 너무나 어른스러운 거예요. 그 어휘력과 제가 썼는데도 너무 놀랄 정도로 그때 엄마 나 이쁘지요? 뭐 이런 식으로 엄마 항상 건강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 꼭 요자를 붙이고 오히려 제가 20살이 넘어서 연예인이 되고 나서 엄마한테 존댓말도 안 쓰고요. 막 반말로 하고요. 오히려 사춘기가 저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왔어요. 오히려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저는 제가 도시락을 제가 싸갖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굉장히 속 깊은 아이였고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착한 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사춘기가 뒤늦게 와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엄마한테도 좀 많이 엄마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가 기도 제목이었죠. 뭐. 네. 그 지금 어머님은 또 맞아요. 어머님은 늘 저한테 미안하다고. 돌이켜 생각하면 다 후회뿐인 게 우리들의 삶인데 예. 그래도 그 안에 어머니에겐 단단한 주님이 계셨어요. 예. 그리고 또 주님께 이렇게 신부되도록 중매하신 분이 우리 따님이고.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 김혜림 씨가 나와서 한 20분여가 흐르도록 계속 어머니 얘기를 할 만큼 네. 어머님 김혜림 씨한테는 어머니의 그늘이 너무 큰 거예요. 아우 그 큰 정도가 아니고요. 그 자리가 만약에 비어 있다면 오늘날의 김혜림은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처음에 반대하실 때 난 빨리 내가 성공해서 김혜림의 엄마 나의 심을 만들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중간 과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나의 심의 딸 김혜림이 어울리지 않나. 그 정도로 네. 훌륭한 어머님이시고 네. 반성문을 쓰는 것 같아요. 아유, 아이고, 참. 아유. 이번에 새 앨범도 내셨다고요? 네, 이번에 오랜만에 어머님한테 칭찬받은. 네, 19년 만에 인정받은 새 앨범인데요. 가수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99년에 베스트 앨범을 내고 오민 씨랑 같은 방송사에서 이제 DJ를 라디오 DJ를 하면서 이제 가수로서 좀 활동이 좀 뜸해졌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좀 중간에 잘 안 내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거의 한 7년 만에 이제 가수로서 다시 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음반이 나왔는데 타이틀곡은 어쩌면 좋아라고요. 어쩌면 좋아가 뭐 하나님 우리 어쩌면 좋아 이게 아니고요. 어쩌면 좋아 좋아 어쩌면 좋아 이런 의미로 가사를 제가 한번 써봤고 곡은 전영록 씨가 곡을 써주셨는데 약간 제가 올해 나이가 조금 이제 브로겐 나이에 이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86 세대에 어울리는 리듬으로 약간 세미 트롯이라는 장르인데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도전해 보니까 정말 녹음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트로트는 정말로 실력이 없으면 못했거든요. 근데 모창을 할 땐 쉬운데요. 제 노래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김혜림 스타일 벗어나지 않으면서 좀 요즘 침체, 경기도 침체되고 요즘 많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신나는 리듬으로 예,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네. 이 신 예. 앨범을 어머니가 듣고 많이 칭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떤 부분을 이렇게 칭찬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이제 좀 노래를 하는구나. 근데 제가요, 그 말씀을 딱 전화를 주시는데요. 하필이면 그 방송팀들하고 미팅 중이었어요. 그 작가분이 막 이제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어머님이 전화로 너 이번에 노래 좀 잘, 이제 좀 노래를 하는 것 같다. 딱 이러시는데 그 앞에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뭐 이러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또
예, 어, 이따 전화할게. 그리고 딱 끊고요. 차 타고 오면서 혼자 너무너무 울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머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어, 아주 세련되게 잘 소화해냈다. 이렇게. 아, 아 드디어 얘기를. 어머니께서. 네, 제가 19년 만에 엄마가 인정해주는 얼마 전에 노래입니다. 제가 TV에 나와서 한번 울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 진작에 이렇게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진작에 좀 힘이 돼주시지 근데 아마 어쩌면 지금 이렇게 인정해주시는 것도 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어쩌면 그 뒤에서 더 엄하게 하신 게 알게 모르게 더 잘하라는 그런 공부가 될 수도 있는 모든 목사들이요 네. 설교를 하면 항상 얼마나 그 냉정한 비판이 가해지냐 하면 다자 가장 옆에 부인들이 목사 사모들이 네. 칭찬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걸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아, 좋겠는데 아. 아마 어머니가 그런 입장 아니었겠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정으로 딸 입장에서 투정으로 엄마 진작에 좀 나 좀 토닥여 줬으면 더 기운나서 좀 애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텐데 엄마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좀 노래도 해보고 집에서 근데 숨어서 차에서 연습하고 아. 이제는 엄마 앞에서 한번 조만간에 한번 불러드릴까 해요 예, 한번 불러볼까 한 번도 그래본 적 없거든요 어. 예, 어머니 앞에서 예. 노래를 하면서도 엄마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없었던 딸 칭찬을 해주고 싶었지만 칭찬을 하지 못했던 엄마, 엄마. 아. 그 엄마와 그 딸이 빨리 그런 무대를 집에서 식탁에서라도 예. 맞이하시기를 예. 그리고 이제 한 예전에 제가 하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전에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건데 그 제가 콘서트를 장기간 콘서트를 소극장에서 할 때였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공개적으로는 안 나오시잖아요. 이제 세상 일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콘서트 때 마지막 날 게스트로 어머님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이라 어머님이 더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이제 예배 보시고 교회 가서 예배 보시고 이제 2회 공연 때 오셨는데요. 그때 김건모 씨가 이제 친하니까 건모 오빠한테 무조건 키를 F를 준비하라 그래라 피아노 반주 키를 그랬더니 저는 그 나와서 무슨 노래를 하고 들어가실래나 근데 거기 객석에 앉아있던 저를 사랑해 주시던 많은 팬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집에 갔잖아요 어머님이 오셔갖고 목사님들이 보는 커다란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를 옆에 이렇게 끼시고 오셨어요 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딸의 공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더니요. 건모 오빠 F 준비됐냐고, 반주 준비됐냐고, 그러니까 김건모 씨가 놀래서 무조건 F를 딱 잡았는데, 내일이면 난 몰라요. 아. 콘서트에 오셔갖고 불러주셨는데, 계획석에 앉아있는 분들이, 막 그 어머님의 그 유머러스한 그런 면을 제가 또 닮았거든요, 은근히. 유머러스 하시면서도 진지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그 노래를 부르시니까 객석에 있던 친구들도 다 울고요. 저한테 편지가 격려 편지가 언니 콘서트 가서 은혜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런 보조 많은 사람이 없죠. 은혜를 많이 네. 받았구만요.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어머니니까 가능했고 네. 어머님이 또 신앙 안에 하나님을 참 믿고 계시니까 가능했어요. 왜냐면 아까 당당하게 살라.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노래를 그 콘서트 무대에서 하실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동을 준 거죠. 예, 진짜 어머님은 굉장히 그런 면으로서는 좀 굉장히 냉정하게 저를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가 중간 과정에서는 제가 철이 없어서 엄마를 이해를 좀 안 되고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막 그랬지만 돌이켜 보면 그렇게 이렇게 마치 독수리처럼 이렇게 강하게 저를 이렇게 강하게 키우셨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면이 저한테 일을 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여전히 여자의 일생으로 또 볼 때는 어머님이 또 근심 걱정 기도 제목이 되는 것. 여자로서는 좀 여자답게 좀 이렇게 나긋나긋해서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또 강하게 키운 거 아닌가 그럴 때도 있으신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여성스럽고 나긋나긋한데요. 엄마 어머님이요. 저도 이렇게 하면 뭐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그저 그냥 엄마 눈에는 제가
아가예요, 아가. 많은 시청자들 가운데 저처럼 우리 김혜림 씨 하면 제일 먼저 그 발랄 청춘 그 시절 그 댄스 가수로 기억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발라드를 하시더니 이제 또 트로트로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변신해 주셨어요. 예. 그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래도 근데 그 그때그때 경험에 맞게 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댄스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율동이에요, 율동. 그때는 정말 아시잖아요. 그때 유행어 뭐 비디오 가수다, 오디오 가수다 이런 유행어 있었고. 근데 타이틀이 이제 회사에서 소속사 사무실에서 신나는 곡으로 이제 타이틀을 정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댄스 가수가 돼버렸는데 그 날 위한 이별이라는 발라드 곡으로 제가 이게 변신해 발라드 변 제가 개인적으로 발라드를 하고 싶었는데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이미지를 깨기가. 근데 다행히 그때 어머님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너무 솔직하다 너.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엄마 믿음을 갖고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야 더 사랑을 받는다 막 이런 주의고 어머님은 좀 자중해라 좀 이런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사랑 경험을 담은 노래였거든요. 저의 사랑과 이별의 얘기가 담긴 노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이 갖고 더 열심히 불렀던 곡이라 그 발라드 장르가 더 제가 부를 때 제 얘기니까 더 전달이 잘 됐을 것 됐고요. 그 나이 때 곡을 지나서 지금은 제가 잘해서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이에 맞는 리듬을 찾아가고 있는 한번 도전해보는 입장에서 예, 잘 맞는 것 사실 같아요. 사실 가수가 자신이 불러왔던 어떤 그 장르를 바꾼다는 건 이미지를 바꾸는 거고 사실 우리 성격 바꾸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트로트 그러면은 지금 아직 혜림 씨 같이 그 미혼의 여성이고 아름다운 여성들 별로 아직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아 하는 묘한 미용기를 내셨어요. 예. 제가 언제 개인적인 그 시간을 가졌는데 노래방을 갔어요. 가수들하고 노래방 간다는 건 행운입니다. 네, 원미연 씨도 있었고. 네, 우리 김혜림 씨가 있었는데 김혜림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공개 방송에서 김혜림 씨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잘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라이브를 잘하는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김혜림 씨가 트로트를 하면 참 맛을 내겠는데 왜 아직 트로트를 안 할까 이랬거든요. 네, 드디어 갖고 나오셨어요. 자기를 이제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쁘게. 예쁘게 색깔 잘 찾아서 부끄럽지 않는 딸, 부끄럽지 않는 후배,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려고요. 굉장히 지금 그래요. 또 한 가지요. 이제 외모는 아직도 여전히 20대 처녀 같은데 어쨌든 호적상 나이는 아까 공개하신 것처럼 또 들을 만큼 들었거든요. 결혼은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정말 정말 이제는 예전에는 뭐 이게 사랑을 되게 제가 좀 약간 외롭게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사 조금만 토닥여 주면 금방 막 이렇게 빠져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를 진실하게 대화가 잘 되는 친구를 만나서요. 빨리 효도하는 그런 딸이 되고 싶고요. 정말 효도를 못 해드렸죠. 맞아요. 네. 정말 원하는 거 어머니 원하는 손자도 빨리 결혼해서 안겨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했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도 더 많은 걸 채워드릴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때가 되면 알아서 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요. 짝이 있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얼마나 멋진 짝을 주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시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그래 이제는 노래를 제법 하는구나라는 앨범을 이번에 어머님이 선물 받으신 거예요. 78에 따님이 그죠. 그리고 이제 곧 좋은 선물도 주시겠네 사위라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네. 기도 제목은 기도 어떤? 제목.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요. 앞으로도 그냥 좀 철이 없던 김혜림 지켜봐 주셨잖아요. 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지켜보시는 분들도 김혜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상달되고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에 나온 음반이 아무쪼록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기를 바라요. 예. 네. 얼마나 기도를 하고도 준비를 하셨겠어요. 예. 그 결과물이 좋은 사랑으로 보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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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제가 지금까지 김혜림 씨를 만나면서 이렇게 오늘 다소곳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변에 김혜림 씨 주변에는 우울한 사람이 없어요.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또 분위기를 만드는지 김혜림 씨 입가에서는 마치 박하사탕 향기가 나는 여인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 김혜림 씨의 모습을 만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래서 저도 제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이루었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면 정말 풀에 마른 것과 같겠죠. 아, 모든 것은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우리 곁에 있겠죠. 아, 정말 우리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삼은 귀한 하나님의 딸, 정말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만 줄이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